어이구. 어, 이게 막 푹푹 빠지네요. 걸음이요? 이게 무슨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사료인지 그거 집어 주는 거예요. 개사료요? 물 다 묻었다는 거야? 다 모든 속에도 다 들어가. 여기도 다 묻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 이런 데서 뭐라 그래? 땅 주인이 불하겠다 이거. 땅 주인이 불하 그랬다? 네. 제가 물렀다. 땅 주인이 불하. 그러니까 땅 주인이 여기다가 묻으라 그래서 묻었다. 네. 네. 그럼 어르신은 이제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한테는 얘기도 일체 없었고. 없었고 그냥. 네. 자기네들이 묻어가지고. 그날 와보니까 이렇게 네. 해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농사가 다 안 된 거구만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싹 죽었네요. 네. 두 번이나 떼어온 거라고 이거 심고. 지금 여기에도 다 묻었겠는데 그럼? 여기도 다 들어가요 지금 이 위에 저 거름이잖아요. 아 이 밑에 가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러네요. 이게 다 지금 거름이요 뚜벌이 표시 나잖아. 이 뚝을 팠더니 그 속에도 다 들어있네요. 네. 아, 그 어르신 이거. 연간 피해를 보면 어느 정도로 피해가 됐을까요? 이쪽하고 저쪽 또 있어요. 네. 구름하고 2천만 원 이상 피해 들어온 거예요. 아, 2천만 원 이상 피해 봤다? 네. 그 여기 업체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여기서는 또 땅 주인이 느락에서 늦다는 거예요. 나는 저를 모르거든요. 아, 땅 주인이 여기다가 떠라 그래서 묻었다? 네. 자기네들이 여기다 묻을 때는 이게 뭐 비료라고 퇴비라고 그러고 묻었다는 거예요? 뭐 거름 잘 될 거라고 농사 잘 될 거라고 지인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거름이 잘 될 거다? 네. 근데 거름인지 폐기물인지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저쪽 밭도 말하길래 걷어서 싸놔라. 나중에 네. 썩으면은 필요하면 내가 쓸 테니까 걷어서 싸놓으라고까지 했어요. 여기 관리 소장이라든가 누구라든가. 여기 주인은 만나보셨나요? 관계자는? 사장은 못 만나고요. 어제 네, 네. 내가 그저께 쫓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나는 이때까지 혹시나 하고 두 번 떼빵 이거 공사한다고 왔다 갔다 한번 본 거 아니냐 봤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 한마디나 했냐. 예? 말 한마디 놓고 감정만 사게 해놓고 그게 겨우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올라가니까 한다 소리가 땅주인한테 그답 전화해서 연락 갈 거요 그러더라고. 땅주인하고 통화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서 돈 800만 원만 그냥 임시 한번 1000만 원 달라고 했다가 800만 원만 그냥 한번 줘라 그랬는데 여기를 저 사람 데려다 빼니까 이건 가을 농사 후반기 또 심어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농사를 못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천만 원은 이상 피해가 봐요. 지금 더 피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이제 가봐요. 저쪽 네. 감자밭. 네. 거기도 감자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무기 입장에는 아예 없지.
지금 어르신 그러면 지금 저기 보이는 밭이 무슨 밭이에요? 감자 심는밭. 아 감자. 네. 지금 수확할 때 아닌가요? 수확할 때 조금 있으면 이달 27일 날 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지금 이 노란이 다 죽잖아요. 그, 아, 저 노랗게 생긴 게 지금 다 죽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고가 깊으니까. 네. 거름물이 이제 고기까지 거름을 넣는 거거든요. 아 거름을? 네 저쪽에는 안 넣고 자기들 말로는 뭐 거름이라고 하는데 말이고 거름이라고 하는데 요 옥수수차 저 사료차 동네 동네 엎어졌는데 그거 보험회사에서 돈이 동네 사람 받았는데 뭐 하나 두고 안 달고 다 들었어. 그렇게 독한 거네. 아, 시장님이 이런 건 농민이 저런 1년 농사만 져가지고 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 와서 보시면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버려놓고 회사에서는 그 쓸어 묻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땅 주인이 불악에서 벗다 이런 말만 하고 땅 주인은 예? 나는 못 해준다고 저 이런 소리나 하고 지금 보상을 해, 받아야 되잖아요 어르신이. 예,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죠. 1년 농사를 다 버린 거구만요. 예, 1년 농사는 완전히. 근데 저 감자 캐고 다른 거 심어도 또 되지? 여기는 못 심어. 아 이제 아예 이제 뭐 못 심는 예, 겁니까? 아예 이거는 못 심어요. 예, 이거는 시에서라도 나와서 확인하고 이 건물 진리도 밑에 저 거름 넣고서 저 묻은 거 우리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네. 네. 이런 것 좀 조사해가지고 철저히 네. 조사해서 좀 엄하게 좀 다스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상도 좀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어르신 지금 감자가 전혀 안 열렸다 이거죠? 아예 없어요. 썩었어요. 요 안에는 펴보면 알지만 아, 전부 썩었나요? 예. 지금 이게 요 저가 깊어놓으니까 이 폐기물이 물이 글리 비왔을 때 들어가가지고 아예 감자가 썩었어요. 어제 이렇게 저 비닐 펴려고 거듬어 보니까 지금 이걸 캐서 촬영을 하면 아주 썩은 게 다 나올 거예요.